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바로는 지금 현재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YMCA하고 제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YMCA가 있는데 그 YMCA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YMCA라는 그 이 의미가 많이 좀 탈색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YMCA가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도쿄에 갔었어요. 도쿄에 갔는데, 그 도쿄의 YMCA가 한국, 서울 YMCA에 속한 YMCA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YMCA가 꽤 12층인가 그렇고 꽤 건물이 엄청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자리 없었는데, 시부야 쪽에 있는 그 다른 그 위치에 있는 YMCA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었어요. 근데 그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제를 외칠 때, 우리 한국에, 여기 옛날 구조선이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뭔 건덕지가 없냐.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뭐가 없나 생각하는데, 그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 바람에, 아, 이거다. 해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자결을 외치려면 독립선언서가 필요하다. 해서 독립선언서를 이광우 선생 모두 막 해서 작성을 해갖고, 그거를 일본의 심장부에서 낭독해야 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심장부인 일본 YMCA에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 600여 명이 넘는 유학생이 다 모여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게 1919년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그 2월 8일 날, 그걸 낭독하고 해외로도 막 도망가고 뭐 국내로도 들어오고 다 그랬죠. 그리고 한달 후에 3.1절, 3월 1일 날 3.1운동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전 세계 뭐 하와이 뭐 어쩌고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를 알린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 달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지금의 독립 국가인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28 독립선언서는 곧 대한민국인 것이잖아요.